교육생들이 강사의 지시 아래 워킹도 해보고 예절 교육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한국어 실력이지만 교육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0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는 중국 하얼빈 항공학교 재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기본 예절과 칵테일 제조 교육, 기내 서비스 실습 등 항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해외 기관에 한 달 이상 항공 서비스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我们来到韩亚航空公司进行培训，主要是为了能够让学生从外在形象到内在素质上能够有更大的提高。 지도를 담당한 강사도 한 달 동안 변화된 교육생들의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랍니다. 국적이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그 승무원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저희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저희 항공사 승무원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뿌듯하고. 아시아나 항공은 일본 아나 항공, 터키 항공 등과 MOU를 체결해 선진 항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속적인 항공 한류를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성윤수입니다. Thank you.